안녕하세요. 오늘은 향수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여러 군데에서 협찬이 들어왔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향수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데 잔잔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이끌려 향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가볍고 은은한 향수들만 사용했었는데 클라우드 에잇의 향수들은 뭔가 강하고 깊은 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과 코펜하겐의 아티스트 분들이 만들고 자부심 있고 자신 있는 모습에 클라우드 에잇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루나라는 향은 되게 뭔가 깔끔하고 산뜻한 향이 나고요. 약간 상큼한 향? 뭔가 엄청 깨끗한 향이 납니다. 이노센스 향은 약간 달달한 꽃냄새 같고요. 약간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나르시스 향은 약간 이거는 꽃향기인데, 여기는 튤립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 튤립의 꽃잎 부분에 코를 갖다 댔을 때 나는 향이 납니다. 더 라치라인의 에센시아 향은 진짜 약간 나무 향이 나요. 이걸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좋네요, 향이 진짜. 이 레트랑제라는 향은 약간 따뜻한 달콤한 향? 뭐라 뭐지 이게? 근데 이것도 정말 좋아요. 뭔가 포근한 엄청 달콤한 냄새가 나네요. 좋네요. 이 떼흐 향은 약간 처음에 맡았던 에센시아 향보다 약간 더쓴 나무의 향이 납니다. 강한 나무의 향이 나는데 정말 좋네요. 뭔가 우디 향을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우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향입니다. 저는 더 라찌 라인 중에서 처음에 에센시아 향과 이 떼흐라는 우디 향이 정말 좋네요. 저는 이두 향을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입을 때는 이 향수를 씁니다. 이거는 약간 남자 스킨향?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이 페라리 하늘색 향수가 이건 약간 가볍고 시원한 향인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색의 옷을 입을 때는 이두 가지 향수를 씁니다. 두개다 우디 향인데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향? 저는 조말론의 이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 향을 제일 좋아합니다.
충분함, 충분함. 여기다. 이거 술은 냉장고에 넣어야지. 어, 맞네. 근데 뭐 밖에, 아, 밥줄을 쳐놔? 그 밖에 넣어야 된다. 지금 밖에 냉장고에. 저까지랑? 어, 저 니들 야지 다 됐구나. 맨 끝에 걸려있다. 어깨 아파. 어, 꺼졌네. 이건 뭐지? 당연히 똑같아. 낙타잖아. 마지막에 귀찮아서. 야, 합쳐봐! 너무 많이 빠져나 합쳐봐! 나 해봐. 야, 우리. 좀 괜찮지 모르는데, 임마. 조심해. 힘으로 찍으면 안 된다, 잉. 아, 오케이, 오케이. 결대로 찍어야 된다, 잉. 아, 내가 만나도 그냥 좀 지나고 있지. 나는 나무라서 잘 붙는다. 이러, 이러가 벙쿡거린다, 이러가. 벙쿡거린다. 작은 걸로. 와, 짠다. 진짜. 와. 버그치하고 있지. 응, 버그다. 야, 손 와. 셰프들.
この町の子通してくださいほらお前のヒゲ面のせいだぞ怒っ